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기 굉장히 가볍고 편하다.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한 룩에 딱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릭입니다. 오늘은 제 영상 속 코디를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던 가방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딱 요약해서 말하면 그냥 막 메고 다녀도 되고 굉장히 미니멀스러운 가방이에요. 제가 요즘 데일리로 많이 가지고 다니고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가방인데, 그럼 어떤 가방인지 제 데일리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사진 속 가방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제품명은 미니멀 투웨이백, 가격은 48,000원, 그리고 구도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의 투웨이백이에요. 사진처럼 숄더백 또는 크로스백으로 착용이 가능한 가방이고,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인 공간이 있고, 그리고 그 안쪽에 이런 작은 공간, 그리고 바깥쪽에 또 다른 중간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. 가방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수납 공간의 활용도인데, 보는 것과 달리 메인 이 수납 공간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. 요즘 같은 날씨에 뭐 부피가 작은 자켓 하나 뭐 챙겨서 넣고 필요할 때 꺼내서 뭐 입어도 될 만큼 그렇게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안쪽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인데, 살짝 파우치처럼 생겼죠? 이 부분은 뭐 작은 뭐 지갑이나, 저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넣고 다녀요. 보조 배터리를 넣고 다녀도 될 만큼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. 디자인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방 입구를 스트링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, 이런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가방이 지퍼로 열고 닫고 하는데, 이 부분은 이렇게 끈으로 이런 식으로 조일 수가 있어서, 이게 맸을 때 이 끈이 정말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서 평소에 다닐 때 절대 뭐 열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서 이 부분을 한번 묶어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,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한번 쳐가지고 다니셔도 굉장히 무난합니다. 두 번째 특이한 디자인은 투웨이백이라는 점인데요. 이렇게 지퍼가 숨어 있습니다. 뭐 이쪽으로 꺼내도 되고, 메인 주머니로 꺼내도 되고, 뒤쪽 지퍼를 활용해서 꺼낼 수 있는 디자인인데, 이쪽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. 뭐 간단하게 밑에 좀 깔려있는 뭐 작은 물건을 꺼낼 때나, 아까 파우치 같은 형태에서 뭐 작은 지갑이나 뭐 충전기를 꺼낼 때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살짝 이 지퍼가 원단에 걸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점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을 보여드리면, 이쪽에 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나,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처짐 방지 패드도 있어요. 크기를 말해드리면 가로 28, 세로 47cm이고 꾸안꾸에 굉장히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딱 미니멀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뭐 면이라서 조금 흐물거리는 재질이긴 한데, 그래서인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.
근데 메고 다녀보니까 오히려 쉐입이 잡혀있는 그런 재질이 아닌, 뭐, 좀 흐물거리는 재질이라서 미니멀한 룩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, 또 흐물거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어떻게 매냐에 따라 쉐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가볍고 편하다.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미니멀한 룩에 딱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점이 이 가방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가격 대비 퀄리티 면에서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. 근데 제 사진을 보시면 데일리템으로 정말 많이 메고 다니는 가방 중 하나거든요. 편하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막 메고 다닐 수 있는 뭐 지갑이나 립밤, 충전기를 뭐 온몸에 곳곳에 넣고 다니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잖아요. 그렇게 넣고 다니기에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룩이 너무 심심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가방인 것 같아요. 혹시 너무 흐물거리거나 뭐 퀄리티 면에서 좀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48,000원, 뭐 거의 5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딱 데일리한 미니멀 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멜수록 매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해주신 뭐 가성비 슬링백을 하나 추천해드렸는데 사실은 퀄리티적으로나 뭐 디자인적으로나 호불호가 갈리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제 비슷한 가방을 파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격 비교 잘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